뻥 뚫려 있는 뷰와 3m가 넘는 넓은 거실. 이게 투룸입니다. 3m 20 크기의 넓은 안방. 에어컨이 없어서 실망하셨죠? D자형 스타일의 주방과 그 위에는 업소용 대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김포 통진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바로 초등학교가 코앞에 있습니다. 도보로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식자재마트, 아주 대형 사이즈의 식자재마트가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광역버스가 있어서 서울로 나가실 때 영등포, 강남으로 나가실 때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자차 10분 거리에 구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마트, 대형마트가 있고요. 김포 지하철 구례역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마TV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현장은 이렇게 주차 100%입니다. 주차 100%에 최저가 투룸. 너구리와 함께 짚보러 가시죠. 자, 오늘은 투룸 실내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닥 테라조 문양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뒤편에 신발장 4칸 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열리는 거네요. 어우, 터치 오랜만인데요? 네. 여기 망임유리 처리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이쪽 편에 메인 욕실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요? 여기요. 아, 너무 불편하게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아...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요. 투룸인데 메인 욕실 굉장히 넓어요. 여기 쓰리룸 아닌가요? 투룸이에요. 아... 네, 사이즈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여기 해바라기 수전하고 일반 수전 있고요. 여기 선반, 젠 스타일의 선반하고 세면대, 변기, 거울장인데 투룸인데 거울장 큰 거 넣어놨네요. 수건 한 100개 들어가야겠는데? 아이, 100개는 무슨 씨.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이쪽 벽면 쪽에는 포실린 타일로 해갖고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을 봤고요. 자, 주방부터 좀 설명 드릴게요. 입구부터 바로 주방이네요. 네. 근데 이게 투룸의 주방이 D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요. 여기 아래 밥솥 넣는 공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있고요. 3구 쿡탑입니다.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상부장하고 하부장. 하부장은 원목 스타일로,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화이트 앤 우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 하고 싶었나 봐. 이 집이 위에 한번 비춰주세요. 에어컨이. 야, 이거 식당 아닌가? 이거 없어요?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네. 사날개, 날개 4개짜리 사방으로. 근데 좋은 점이 네. 이게 방으로도 보내고 거실로도 그렇죠. 보내고.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또 시공비도 비싸요, 솔직히. 크기도 비싼데 네. 시공비 또한 되게 비싸가지고. 자, 이쪽이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 사이즈 투룸인데 너무 좋다. 와. 자, 우선 사이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사이즈가요. 네. 3m 10 나와요. 자, 그리고 방향 쪽 보시면 앞에가 앞이 트여 있고요. 나무가 울거져 있어요. 야,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럼요. 아, 기가 막히죠. 그 사이즈는 3m 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소파 홀 쪽에는 4인용 소파. 투룸인데 4인용 소파가 들어갈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맞아요. 이쪽에 아트홀 쪽에는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대형 TV 누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투룸인데 이제 방들을 보실 거거든요. 네. 자, 이쪽 방하고 이쪽 방이 있거든요. 어디가 여기, 안방이죠? 여기가 2번 방이고 여기가 네. 안방. 2번 방부터. 자, 여기가 투룸의 2번 방. 오, 이 정도면은 괜찮죠. 사이즈가 2m 43, 2m 56. 사이즈 상당히 좋고요.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뭐 작은 3룸의 2번 방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3인 가구가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게 여기 침대 두시고요. 책상 둘 수 있고요. 이쪽에다가 붙박이장 간단하게 두실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요. 바닥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2번 방에는 실크 벽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다용도실 가시죠. 자, 여기가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은 지금 여기 상단을 띄워놨잖아요. 네. 딱 여기에다가 워시타워 하나 딱 두시면은 사이즈 딱 정확히 나오실 것 같고요.
이쪽 편에 공간 남으니까요, 여기다가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벽면 쪽에는 지금 탄성 코트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와, 이쪽 또한 막힘이 없네요. 자, 이렇게 2번방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안방을 볼 차례인데, 이거 무슨 타일인지 알아요? 그거... 네, 그 무슨 타일이에요? 지하철 타일.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오, 정사각형 구조 같은데요? 와, 3m 10에 네. 3m 26. 야, 사이즈 훌륭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또 앞자리가 1이더라고. 가격이 네.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요. 1인데 앞에가 네. 1로 떨어지는데 네.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서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네, 사이즈도 좋은데 가격도 착하다는 점. 자, 안방에는 붙박이장 이쪽에 두시면 한 10잔은 충분히 두실 수 있고요. 여기다 킹 사이즈 침대 두실 수 있고요. 이쪽 편에다가 화장대 하나 딱 두시면은 공간 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룸치고 안방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안방 욕실 없나? 네? 안방 욕실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런 건 바라면 안 돼. 오랜만이다, 이런 거. 자, 이렇게 안방까지 봤고요. 투룸에 가격이 앞에가 1억대인데 화장실을 바라면 안 돼. 투룸에 화장실 두 개인데 흔치 않아요. 그쵸, 거의 없죠, 솔직히. 네, 거의 없어요. 나 매길라 그런 거잖아요.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구독자님들도 다 알죠. 그렇죠. 인정하고 우리 인정하고 네.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김포 통진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룸 사이즈, 그리고 쓰리룸 사이즈, 복층으로 4룸, 5룸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투룸을 보고 계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1억 후반이에요. 아, 가격이 너무 좋아. 네. 그리고 가격도 좋은데 훌륭한 게 이 정도면은 3룸 정도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3룸. 네, 작은 3룸 뽑을 수가 있는데 일부러 안 뽑고 투룸으로 뽑았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 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데 저렴하면 얼만데? 아, 얼만데는 반말이잖아, 아, 네. 새끼야. 장난해? 너랑 나랑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너가 나 반말해? 영상에서는 무죄. 그냥. 영상에서는 무죄. 아, 그래. 자, 굉장히 저렴한데요. 이쪽 편에 있는 매물번호 보시고요. 이쪽 편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유선으로. 아, 유선? 예, 유선으로 문의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